없이 뭉툭한 연필을 그저 바라보자. 잠시 고개 들어 시간을 읽어 혼자 밤과 새벽 사이 어딘가 다시 길을 잃은 채 무뎌진 감정은 가라앉는다. 책상 위에 쌓인 종이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들만 가득해. 저 시곗바늘은 무심하게 계속 멀어져 모두 잠든 새벽 거리 위엔 후기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나 봐. 스쳐간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. 남의 말은 글자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두 눈을 감아 등불 꺼진 거리 위를 채워나가는 깊은 바닷빛 공기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나 봐.